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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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
오빠 칼! 오빠 칼! 앞으로! 앞으로! 그리고! 그리고! 머리! 머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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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! 머리! 그리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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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목! 머리야! 야, 재밌겠다! 들고! 들고! 허리! 허리야! 머리! 정자 칼! 정자 칼! 정자! 정자! 묵상! 묵상? 바로! 아, 묵상 벌써 했어요? 그래요! 동네! 이제 한 달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뭐 두 달, 석 달 후에 되면은 굉장히 네. 잘하겠는데요. 그렇죠. 그러면 딱 잘하는데. 아, 알겠습니다. 자, 저희도 힘차게 출발! 예! 자,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.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. 자, 김국지 씨,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? 자, 오늘 주제는 아빠가 불쌍해 보였던 순간은입니다. 아, 예. 이 슈퍼맨 같은 아빠도 가끔은 뭐 짠하게 불쌍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요. 얘기 한번 들어보죠. 자, 병원에 안 가실 때. 아, 병원에 안 가실 때. 은서. 네, 얘기해보세요. 저희 아빠가 결혼 전부터 썩은 이가 하나 있었는데. 아, 결혼 전부터 어떤데? 썩은 이가 하나 있었는데. 이렇게 한 거죠. 20년 동안 치과 한 번 안 가시고 있었거든요. 야, 대단하다. 근데 저 얼마 전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파가지고 네네. 치과를 가셨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 아니, 이거 어떻게 참았냐고 충치가 너무 심해서 충치 치료는 안 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지금 받고 계세요. 네. 충치를 뭐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네. 부스러워, 솔직히 얘기하면은 무섭더라고요. 무섭죠. 아니 진짜 그 이유 하나예요. 그래서 20년 동안 안 간 거예요. 무서워서. 네, 무서워서. 그러니까 사랑니는 100% 발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빨을 네. 빼야 된다고 하니까. 그래가지고 놔두니까 옆에 이빨까지 그렇죠. 충치가 된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무서워서 안 간 거예요. 네, 무서워서. 그러니까 옆에 니가 다 썩을로 이제 도저히 통증이 오니까 네네. 20년 만에 이제 무서워도 이제 치과에 간 거죠. 갔더니 너무 아프니까. 하시는 말씀이 임플란트 하는 기간이 3개월 걸리니까 3개월 동안은 금주라고. 아, 여수 양, 아빠가 정말 술 안 마셔요? 네, 진짜 못 마시는데요. 요즘엔 조금 마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왜요? 왜냐면요, 저희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집에 자주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저희 아빠가 요즘 따라 저한테 야, 김은서 너 숙제 했어, 안 했어? 너 이빨 닦았어, 안 닦았어? 이러시고요. 저희 엄마한테는 여보, 지금 청소 했어, 안 했어? 이렇게 까칠하게 그러니까 진짜 싫어요. 이게 금단현상이죠. 술 안 드시니까 이제 잔소리 많아지고. 근데 이제 아유. 제가 그 금주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밖에를 안 나가죠. 이제 밖에 나가면 자꾸 술을 먹게 되니까. 그래서 그렇죠. 이 남자가 집안에 있으니까 자꾸 이 잔소리 하게 돼요. 그런데요, 이거 치과 갔을 때 울었어요? 아니면 그냥 벌벌 떨기만 했어요? 빼실 때 울었을 것 같아. 발발 떨다가 어른이니까 겉으로는 못 울고 속으로는. 그런데요, 치과 가는 게 왜 무서워요? 치과 가면 이거 장난감 얻을 수 있는데 안 받으셨어요 장난감? 제가 무슨 장난감을 받았어요? 애들 가면은 요새 애들 치과는 요만한 장난감을 딱 준비해서 너 이거 울지 않고 잘 받으면 이거 줄 거야 하고 장난감 하나씩 줘요. 아니 뭐 이빨 잘 빼면 와인 한 병을 준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알겠어. 나 이런 기회에 술도 좀 줄이시고 안 먹고 있습니다. 저 이가 그 오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? 그 이 아픔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. 맞아요. 예? 저는 뭐 다른 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. 저 썩은 니가 하나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 아주 튼튼하세요. 건치 연예인. 예, 예. 아, 이거 웃음은 뭐예요? 그래요, 알겠습니다. 저 임플란트 하셨다고 그러니까. 네, 다행이네요. 예.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또 한번 알아볼까요? 척척척. 척척. 아, 어디로? 이
있잖아요. 우리 아빠는요 불쌍한 게 아니라 불쌍한 척을 엄청 많이 해요. 카드 깎는 때도 불쌍한 척, 엄마 생활비 줄 때도 불쌍한 척. 아, 아빠가 어떻게 척하는데요? 이거 카드값 나오잖아요. 그럼 아빠가요. 에휴, 내가 진짜 요즘 몸도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.